제가 사전에 박사 차 나왔던 그 작은 루멍에 지금 또 오늘 밤 낚시를 또 앞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던지라 오늘 밤 낚시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또 며칠 전보다 따뜻하고 또 조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색도 굉장히 탁하고 그래서 자리도 지금 굉장히 편한 자리. 이제 차량 주차하고 바로 낚시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낚싯대 세팅 다 마무리하고 이제 좀 이따 미끼 이제 끼워서 투척하겠습니다. 투척하고 오늘 밤 사이에 아마 큰 그 붕어나 잉어를 만나볼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대끝이 좀 이렇게 꼬그라지는 그런 상황을 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또 미끼 끼고 준비해서 낚시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찌감치 저녁 식사하고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캠이 끼우고 밤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한 이제 말지렁이 끼워서 던져놓은지 한 2시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뭐 잔입질 한번 없습니다. 일단은 밤이 돼봐야지 입질이 올지 안 올지 파악이 될 것 같고 좀 빨리 캠이 끼우고 밤낚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좀 일찍 서둘러서 시작하겠습니다. 울고 싶어라 이 마음 떠나가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아 진짜 울고 싶네요 진짜. 참 이 작은 이 금호의 분봉에서까지도 이 밤낚시 입질이 없습니다. 참 뭐라고 핑계 댈 것도 없고 아 정말 진짜 속상합니다. 어찌 이렇게 입질이 없는지. 아 이거 진짜 속된 말로 돌아버리겠네 완전히 이거.
정말 지금 10년 같아서는 날아가고 저 발로 그냥 낚싯대 다 걷어차고 싶습니다 지금. 와 어렵네 어려워. 모두가 이별이에요. 수많은 공황과도 이별, 수많은 시광과도 이별이지요. 모두가 이별이에요. 봄날이 시큰해지고 마음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사랑이란 걸난 알아요. 아이고, 입질이 없으니까 그냥 잡생각만 나오고, 궁상 떠는 밤입니다. 자, 뭐 지금 늦었습니다. 이제 새벽은 아닌데 지금 이제 한 시쯤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겠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 한번 하고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봬요. 집이 밝았는데 뭐또 입질이 없네 없고 와또 날씨가 또 역시 겨울인가 봅니다. 저기 지금 둔봉 맞은편 쪽으로는 얼음이 지금 얼기 시작했습니다. 아 밤사이에 또 새벽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진짜 이제 낚시를 가면 조과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미련을 버리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그냥 물가에 나와서 이렇게 낚시하는 자체만 해도 그냥 만족하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참. 이제는 잘못하면 조금 더 있으면 얼음 위에서 이제 얼음 낚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썰매를 탈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 춥습니다. 빨리 추워서 지금 낚싯대 걷는 것도 지금 엄두가 안 나네요. 빨리 이제 철수하고 다른 포인트로 또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